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 시간에 또 뵙네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로 마지막 장 마감을 한번 준비를 해볼지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피코그램이 27%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가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남광토건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우디 쪽에서의 수주의 기대감 역시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좋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세종메디칼은 최근에 하락 추세, 추세도 좋지 않은데 오늘은 급락까지 나오면서 13%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아, 좀 고민 많이 했어요. 피코그램과 난강토건 둘 중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네. 결국 난강토건을 선택을 했습니다. 피코그램은 네. 거래량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난강토건을 좀 선택을 했는데 이게 HT시장에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찾아보니까 이게 GTX 비노선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요? 일단 난광통원은 어쨌든 중소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또 네옴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또 국내 이슈더라고요. GTX 비노선. 이게 민자구간 사업 계획을 이제 재고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발 절차를 착수를 하게 되는데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19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를 받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대우 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난강토건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연유로 제가 봤을 때는 난강토건이 어제부터 좀 들썩이는 게 아닌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틀 전만 하더라도 GTX B 노선 하냐 마냐 뭐 얘기가 상당히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다 그러니까 아마 GTX B 노선이 이제 제기가 되게 되면서 재개될 거란 기대감 때문에 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우건설 컨소시엄하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그리고 한국 인프라 디벨로퍼 요게 이제 이 세 군데가 이제 3파전으로 진행될 건데 시장에서는 뭐 기사를 보니까 대우건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 건설 투자자를 면모를 보니까 저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우건설 그리고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ENC 예전에 대림건설이죠. 대림건설 대림산업이죠. 그리고 이제 롯데건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성물산, GS건설만 빠지고 다 참여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나은행이 뭐 유수의 건설사들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삼성물산이 되거나 아마 GS건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삼성물산, GS건설도 상당히 좋은 건설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계전투보다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협심해서 단체전으로 가게 되면은 그 대건설 컨소시엄 힘이 좀 더 세지 않을까. 그러게요. 저도 그 동의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난강토건 같은 경우도 건설 투자자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난강토건의 어떤 최근 주가 모멘텀, 변동성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것보다는 이제 좀 낮은 걸 좀 좋아하는데 차트 좀 같이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제 오늘 이렇게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대량 거래가 실려지게 되면서 지금 상승 전개되고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윗꼬리가 잘 달리고 있다는 부분. 여기 좀 아쉬운데 근데 이게 추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계속 하락입니다. 하락이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추세적인 전환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숙제가 있는데 이 하늘색 선 여기 240일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3월 달도 그렇고 7월 달도 그렇고 6월 달도 그렇고 떨어지네요. 지금 240일선을 돌파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선에 접근할 때마다 아마 좀 부대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서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 그럼 먼저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가격도 한번 잡아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10,400원 이하, 뭐 오늘 종가 이 지금 현재 가격 이하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9,500원, 목표가는 일단 13,0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남광토건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까요? 수급 새끼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담고 있고요. LG유플러스는 외국인이 8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실적도 발표를 했고 주가가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JNK 히터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포착이 되면서 0.67%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이 중에서는 이제 JNK 히터. JNK 히터. 네. 이제 네옴시티에 또 수소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다 엮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 엮이고 있어요. 지금 원전도 엮이고 이제 태양광도 엮이고 이제 풍력도 엮이고 이제 그러니까요. 수소까지 엮이고 있는데. 그만큼 뭐 대단한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네옴시티 얘기만 나오게 되면 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수소도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옴시티 신재생 관련해서 이제 테마로 엮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사업이 진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게 사업에 대한 연관성까지 넘어가게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연관성이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추후에는 이게 단기 변동성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추세 상승도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한국과 사우디가 화상면담을 통해서 수소 협력 방안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빌리티라든지 수소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암모니아 발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탄소 중립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소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여기서 발생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물을 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인 수전의 방식. 이게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근데 단점은 하나 있어요. 단가가 비싸요. 단가가 비싼데 어쨌든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돈 많기 때문에 신경 안 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우디는 이 수소를 생산을 하고 이제 한국한테는 이제 수소 발전 이런 걸 좀 넘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JNK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아람코 쪽으로 LPG 활용 수소 추출기 공급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종목이 좀 다른 것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잠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암모니아 발전. 이게 암모니아가 아시겠지만 그 화학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질소하고 수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암모니아 발전 같은 경우도 그 수소 사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이게 비료가 되거든요. 근데 질소 비료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해마다 질소 비료는 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곡물의 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 비료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요소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런 맥락인 거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아마 롯데케미칼 이런 쪽이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JNK터 말고 다른 종목도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은 종목이 참고적으로 두산. 두산. 네, 왜냐하면은 두산이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풍력과 원자력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퓨얼셀을 통해서 수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100%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 지금 더 라인 그 도시 안에 뭐 가사노동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것들을 뭐 로봇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앞으로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네옴시티 또 로봇이 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찌 보면은 좀 패키지 성격이 있잖아요. 원자력, 풍력, 수소, 로봇 이렇게 패키지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JNK터를 말씀드리지만은 죄송하게도 두산도 조금은 숟가락 좀 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마무리하고 네. 그래서 JNK터 가격 전략만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격은 5,900원 이하. 요거는 240에서 이제 살짝 올라타려고 하는데 요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900원 이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목표가는 일단 8,000원, 손절가는 5,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NK 히터 역시 이 네옴시티와 또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덩불어서 두산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자, 육개주가 오늘 3% 넘게 최근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북 경협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데 이게 인디에프나 히림 같은 이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네옴시티와 엮이면서 역시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자리 관련주는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낙폭이 약간은 줄어서 0.9% 하락 중입니다. 자, 마지막 테마 세 개 중에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일단 남북 경협 쪽에서 선택을 했는데 네. 이게 또 결국 네옴시티 그러니까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림이라는 종목을
봤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또 히림이 이제 네옴시티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상목 종목인데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원영 장관이 어벤져스를 이제 끌고 사우디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벤져스 맞죠? 그래서 가는데 여기에 이제 히림도 동반해서 간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간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또 주가가 이렇게 좀 이틀 동안 또 급등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중동이 아니라 아프리카 쪽도 이제 회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탄자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탄자니아 토지주택 개발부 장관하고 이제 국토부에서 연결시켜줘가지고 이제 뭐 회담을 진행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중동 쪽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까지 영역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히림이라는 기업의 캐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 중국 때문에 중국이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다라면은 어쩌면 선구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정보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업비가 집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또 왜 남북 경협주냐. 2018년 4월 달에 그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경협 지원 TF를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력 때문에 남북 경협주도 엮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보다는 좀 네옴시티 테마로 그쵸.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차트적인 것도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전고점 부근 11,000원을 좀 강력하게 거래량을 실어주게 되면서 돌파를 했다라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데 제가 이거를 픽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12,500원, 800원 정도? 그 정도였는데 더 올랐어요. 더 올라가지고 이 종목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조금 조정을 기다리시고 뭐 매수가를 12,000원 이하로 잡았었는데 이게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12,500원. 500원 더 별 차이 없지만 그래도 500원이나 좀 더 올려가지고 12,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이제 11,000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히림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말씀드리셨듯이 예전에는 남북경협주로 포함된 테마가로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옷을 바꿔 입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옴시티 테마로 어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담아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세 가지 종목까지 함께 잘 추려봤습니다.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팀장님 오늘 또 재밌게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